행복을 여는 아침에 공식 가톨릭 문화요일이죠. 수요일. 이번엔 우리의 신앙의 양식이 될 좋은 책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성 바오로 딸 수도의 박문희 고로나 수녀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 제목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제목의 신간이고요. 네. 내과 의사 안득수의 성령 체험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예. 아, 예. 그래서 이분은 의사와 교수 그리고 전북대 국립병원의 병원장으로서 그리고 또 전주교구 성령 봉사회장직을 27년간 봉사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아주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아, 성령 체험을 하게 되신 거군요. 특별히 성령 체험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말씀 체험, 처음에는. 네. 네. 말씀 체험을 이렇게 하고 나서, 아, 하느님의 존재가 정말 확실하다는 그런 그 확신을 하시고 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정말 하느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을 찾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하고 남을 돕고 의사로서 환자 치료를 예. 그렇게 하느님과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치료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환자를 그렇게 돌볼 때 기적 같은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 그런 치유 기적, 부마 기적, 신비한 꿈 같은 그런 많은 체험 사례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안득수 의사 선생님이 사실은 과학도잖아요. 그런데 과학도가 성령을 체험한 것도 참 특별한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분 스스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수많은 이제 책과 논문과 예. 경험을 통해서 배운 그 이론대로 환자를 치료하고 예. 그 교단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후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성령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기이한 일이요 드문 일이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 책 예. 이제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책은 예, 예. 신앙생활을 정말 새롭게 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는 분, 또 성령 체험에 목마르신 분, 그리고 이분이 의사로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료계통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해드립니다. 방송으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강력 추천이죠. 예. 네네.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분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그런 그 선물과 은총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하고 이분처럼 노래하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진짜 이 과학도를 비롯한 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네. 사랑받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이 책을 읽으면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성 바오로 딸 수도의 박문희 고로나 수녀님과 전화 연결해서 예, 신앙의 양식이 될 좋은 책들 내과에서 안득수의 성령체험기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